신한은행은 신한문화의 핵심 가치인 고객 중심을 고려한 DT를 추진하고 있으며 IaaS 경험을 바탕으로 PaaS로 확장해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97년 설립된 신한은행은 한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대표 은행으로서 현재 900여 개 이상의 국내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 ICT 기술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20개국 163개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으로 해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픈 AP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착수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서비스 구축 시 활용될 오픈소스들에 대해서 각 기능별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기술 지원 한계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MS의 개발 방법론, DevOps, CI/CD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사용 경험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레드햇 솔루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오픈소스 역량 확보와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레드햇 컨설턴트들의 설명이 있었고 레드햇의 아키텍처와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를 맞추는 디스커버리 세션이 있었습니다.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3스케일 퓨즈를 활용하여 구축된 FEP 플랫폼을 각 국가의 인프라 환경에 맞게 추가 개발할 필요 없이 국가별로 워크로드만 운영하는 글로벌 클러스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비스 런칭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아키텍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FEP 플랫폼은 외부의 SaaS 서비스 사용 시보다 비용 측면에서 3배 이상 절감할 수 있었고 서비스 런칭 속도도 2배 이상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당행 직원들은 오픈소스 생태계에 익숙해지면서 오픈소스 활용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 성공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빅데이터, AI 등의 트렌드 기술 간의 유기적인 인터페이스를 확보하는 등 주요 채널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오픈소스들이 지속적으로 포함되면서 서비스 구현이 용이해지는 등 활용 면에서 크게 도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실패도 좋으니 부딪혀보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신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지원 체계를 가진 레드햇 솔루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